자, 오늘 첫 강의인데, 이 반은 2018년 대비입니다. 2018년 대비 꿈물이죠. 2017년에는 이제 7월 날 시험을 봤으니까, 2018년에도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볼 겁니다. 지금 오늘 하는 과목은 이제 기계 공작법인데요. 그래서 이 기계공작법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 이 반에는 이제 일반 기계 9급 군문 준비하시는 분하고 총포 유도무기 이제 군문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그 총포 유도무기는 제가 과목을 잡을 때 예, 기계공학이로 잡았어요. 기계공학이. 그러니까 기계공학이. 그래서 그냥 이 기계공학이 파트를 기계공작부로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일반 기계 국어 보는 분들은 이제 국어는 공통이죠. 국어는 공통이고 전공 두 가지인데 이 전공 두 가지인데 일반 기계 국어는 이제 지금 하는 기계공작부 과목이 이제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이 뭐야? 기계 공작법하고 그다음에 기계 설계를 보죠, 그죠? 그리고 총포 유도 무기는 외대 이 전자공학이랑 그다음에 기계공학이죠. 맞죠? 그래서 어제 기계공학 1파트는 뭐였어? 어제 기계공학 1파트 역학 파트를 빼놓은 겁니다. 어제 총포 유도기 하는 분은 기계공학 1이 뭐야? 기계공학 1이 어제 했던 뭐죠? 재력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력학, 기구학, 유체기계, 내연기관 이런 포함한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과목은 이제 총포 유도무기 하는 분들은 그냥 기계공작부 파트가 기계공학이라 보면 돼. 알겠죠? 그럼 기계공학이 기계공작법이 어느 범위에서 시험 노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시험 그러니까 우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작법인데요. 이제 타이틀은 기계공작법인데 그 군무원 시험에 그자 우리 그 공무원에 보면 기계공작법 타이틀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기계 우리 저 기계 공무원 있죠?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딱 과목이 기계 공작부로 시험 보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가면 우리 시험하고는 좀 많이 갭이 나요. 근데 범위는 알수 있거든. 범위, 기계 공작부 범위.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되는 기계 공작부의 범위는 이 7급 공무원 범위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기계공작법이 이렇게 할게요. 기계제작법, 기계재료, 기계 제도, 금형설계. 물론 이 기계제작법 안에는 캠이나 기초이론이 들어갑니다. CNC 알겠죠? 그걸 위한 단어 나왔으니까 그럼 이 범위가 뭐라고? 기계 공작법이다, 알았죠? 그러면 총포나 유도무기 공부하는 분들은 뭐지? 이 과목이 뭐라고? 기계공학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일반 기계 9급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를 공부하면 그냥 기계공작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기계 총포나 유도무기는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나눠놨어. 기계공학 1은 이제 역학 파트, 기계공학 2는 이 양기과목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총포 유도무기는 합격 전략을 세웠고, 오늘은 기계 이제 그 9급 공무원, 아니 9급 일반 기계 9급, 일반 기계 9급 공무원 이제 합격 전략입니다.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죠.
여기 2015년에 여기 그 유권 같은 경우는 54점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가 61점이죠, 그죠? 근데 2016년에 보니까 이 컷이 몇 점 됐어요? 70점이죠. 이때 우리 저희 학우생이 저 합격한 학생이 있었거든. 최종 면접 가가지고 전체 1등을 찾았어. 그 육군에 찾으니까 2015년에 전체 1등이 74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전체 수석이 그러니까 지역 배분한다고 자기 뭐 1지망 2지망 쓰거든. 그러면 님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떨어지고 이러면 자기 등수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1등을 찾았더니 74점이었대. 근데 뒤집어졌죠. 이게 이때부터 왜 뒤집어졌죠? 자격증 없어도 시험 보기 하니까 4월 달에 국가직, 6월 달에 지방직, 7월 달에 군무원 시험을 봤거든. 근데 이때 또 합격한 친구들 보니까 이때 그 정비창에 우리 육군 정비창에 12명 뽑았었는데 그러면 1.5배수 정도 하니까 한 16명을 뽑았는데 한 5명은 안 왔더래요. 면접에. 그럼 그 5명은 뭐지?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이 붙은 친구들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점수를 확 높여놓은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올해죠. 올해 그 76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미지수입니다. 왜 미지수냐? 2018년에 바뀌죠. 2018년에는 이제 뭐가 안 바뀌어? 이제 국사를 시험 안 보죠.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제가 보는 한국사 능력 시험 4급은 2주 바짝 공부하면 됩니다. 역사는 채태성, 이리 두 바퀴 돌리면 따더라고. 두 바퀴 딱 돌리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가도 4급은 치더라. 4급은 합격하더라고. 일단, 제가 볼 때 2018년 대비인데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돼?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따야 되죠. 그죠? 지태표나 토익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제가 기계직은 자격증 없으면 떨어진다 보거든. 왜냐하니까 이 컷이 내년에 세계뽑기 안 보잖아. 국어하고 전공 두 개잖아. 그지? 그럼 기계직 군무원을 얘기하면 기계직 군무원은 자격증 없으면 떨어진다 봐야 돼. 왜 그러냐 하니까 기계 공작법이 있고 그 다음 기계 설계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봐. 내년 컷은 80점 된다 봐야 돼. 내년 컷은 제가 볼 때는 80점 컷입니다. 일반 기계. 그러니까 아예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을 아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어 포기한 애들, 영어 1년 해도 안 되는 애들, 영어 1년 공부했는데 안 되는 애들은 다 군무원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이 세 개만 집중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2017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봐, 꼭 해야 돼. 일반 기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해야 돼. 그 일단 국사 마무리 지어놓고요.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영어는 무조건 뭐 지태프 이거 3주 한 달 하니까 되더라고. 세 가지 영역이 하나, 두 과목은 줄 세우기 하고 하나만 문법만 딱 공부하니까 한 달 하니까 따더라고. 지태프 어제 토익 만들 됩니다. 올해 안에. 알겠지? 그 다음에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와 이거 오늘 시험 일정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한 방에 따든지 어째 자격증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니까 만일에 75점에서 그러니까 65점에서 70점 올리는 거랑 60 아니 좀 어떻게 하지? 60점에서 65점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 5점 차이는 극복할 수 있어. 이 5점 차이는. 근데 이 5점 올리는 거랑 이 5점 올리는 거랑 70점에서 75점 올리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컷이 내가 몇 점이라 했어, 일반 기계는. 내년에 몇 점을 예상해, 내가. 80점 예상하잖아, 그지? 그잖아. 그럼 어떤 친구는 8점 맞았어. 그럼 몇 점이 올라가는 게 자격증 있는 친구는? 만점에 5점이니까 뭐야? 85점이잖아. 근데 그럼 80점에서 85점 올리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소한 일반 기계 9급을 준비한 분들은 다 전공자라고 봅니다. 전공자인데, 최소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 그건 내년을 대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 기능사라도 따야 된다. 그죠? 있으니까 이 앉아 있겠지? 알겠죠? 올해 안에 어쨌든 이 세 개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기계 9급 군무원 합격 전략은요. 자, 기계공작법, 그러니까 요번에 합격한 친구, 요번에 합격한 친구가 기계설계 90, 기계공작법 90 맞았거든요. 국어 60점.
어쨌든 합격해서 포함해가지고 알겠죠? 전공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한 거란 말이야. 공무원 합격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점 컷이기 때문에 전공, 특히 기계 설계는 점수를 더 잘 받아요. 기계 설계는. 넓게 정해져 있고 계산 능력만 좀 빠르면. 그럼 우리는 이제 앞전에 합격한 친구처럼 몇 점 맞아야 돼? 90점 맞아야 됩니다. 내년 컷이 몇 점 될 거니까. 내년 컷이 80점 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90점 맞은의 자료를 내가 다 줄 거야. 알겠죠? 수업 시간에. 그럼 내가 이론 정리하고 채타별 문제 풀고 근데 시험 일 그러니까 공부 일정을 좀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OT입니다. OT 지금. 자, 내년 7월 그러니까 종강은 이제 2018년 6월 24일로 잡아놨고 일단 봅시다. 그럼 2017년 지금 시 그러니까 지금이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이론하고 장별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장별 문제를 풀 거라 했죠. 그 다음에 2018년 1, 2, 3은 문제 풉니다. 문제 풀이봐. 이때 문제 풀이면요, 우리 그 군무원 관련도 있지. 군무원 관련도 복원. 공무원 복원 문제랑 그 다음에 공무원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가면 공무원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자, 그 7급까지 풀 거예요. 기계공작법이라는 타이틀로 갖고 있는 7급까지도 풀 겁니다. 물론 그 공무원 시험이 일반기계라는 과목이 있거든. 그 과목에서도 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기출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4, 5, 6은 이때는 총정리 하고 예상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90점 맞았던 친구 자료가 다 있으니까 내가 준 자료니까 그 친구대로 하면 몇 점 맞아? 네, 90점 맞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했거든.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가라 했거든. 그럼 됐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공사공단 문제 그리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있는 지금 공개된 문제 그리고 공무원 복원된 문제 그 친구가 그걸 다 풀고 갔어.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기사반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기사에 관련된 10년치 간연도 문제를 다 줬거든. 공작법, 기계, 재료 이런 부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90점 맞았던 애 자료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잘만 따라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그 기계공작이나 기계공작법은 순수 암기라. 그럼 누가 많이 보고 누가 문제 많이 풀었나. 이게 고득점의 전략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 나갈게. 진도! 책을 좀 사와야 합니다. 와우! 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주로 판서 위주로 할 거고요. 알겠지? 그러면 한 채타가 끝나면 제가 문제를 내줄 거야. 알았죠? 그 PPT는 내가 따로 내줄 거고 교재에는 문제가 없어요. 교재가 너무 두꺼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관련된 복원된 문제들 그럼 내가 넣을만한 문제들을 따로 만들어서 PPT로 그런 내줄 겁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